이제 결혼하시면서 뭐 직업병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네. 진짜 진짜 서글픈 현실인데 네. 아, 직원들이 네. 탈모도 진짜 많고 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 스트레스랑 야간 근무가 너무 많고 이게 일단 이 낮밤이 매일매일 거의 바뀌니까 새치도 정말 많이 생기고 탈모도 정말 많이 와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도 네.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초임 때 딱 봤을 때 들어왔을 때 어느 선배님이 진짜 백발이셨어요. 네. 좀 저희 집안에도 이제 흰머리가 네, 유전이어서 흰머리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백발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연세가 많으신 이제 전혀 얼마 앞두신 선배님인 줄 알았는데 40대신 거예요. 40대 중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네, 네.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공부도 같이 이제 승진을 위한 공부도 하면서 야간 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백발이 돼버리신 거예요. 근데 주변에 새치 있는 20대 직원들도 정말 많고 집안에 유전자가 전혀 없는데 본인만 탈모이신 분들도 있고 정말 서글픈 현실이죠. 그리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불임이 많아요. 야간 근무를 교대로 너무 많이 하니까 불임, 난임 정말 많이 있고 뭐 장비를 일단 경찰은 장비를 많이 소지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무기류들을 삼단봉 기본적으로 무전기 삼단봉 뭐 수갑 그다음에 총기류 뭐 권총이나 뭐 테이저건은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외에도 뭐 장신구 되게 많아요. 뭐 이것저것 막 너무 가지고 다닐 게 많은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외근 혁대라고 해서 혁대를 차고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네네. 이 모든 장비를 허리에만 차니까 이게 너무 무리가 가서 이제 그 조끼로 바뀌었는데 조끼로 바뀌니까 혁대에서 조끼로 바뀌는 이유를 허리에서 받던 부담이 그냥 어깨와 허리로 가서, 그냥 네. 분산됐다는 거? 그쵸. 어쨌든 그 장비를 다 합치면 3.5kg에서 한 4kg 정도 되거든요. 이 4kg 정도 되는 장비를 차고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젊은 직원들도 이게 순찰차에 계속 앉아있으면 순찰 돌면서 바로 출동했다가 또 이제 서류 치다가 또 순찰하고 또 이게 사건 현장 갔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허리 이런 디스크 질환 있는 직원들도 많고 관절 질환 있는 직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또 경찰 업무 특성상 이제 사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지구대에 있는 직원들은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런 사체를 발견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112랑 119에.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현장에 가는 직원들이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상태의 그런 시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살한 사체들도 네. 많고 교통사고 사체들도 많고 그런 사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체를 보고 난 이후에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흔히 겪지는 않지만 한 번씩은 경험하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네. 그 경찰관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맞는 경우요? 맞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뭐 주치자 뭐 이런 사람 같아요? 주치자한테도 맞고 뭐 그냥 맞는 이게 막 두드려 맞지까지는 않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막 경황돼가지고 네. 주치자가 막 욕설을 하더니 네. 막 주먹질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경찰관이 사실 맞는다고 해서 다 공무집행 방해로 하지는 않아요. 왜? 굳이 뭐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이분이 술에 취해서 그랬겠지. 그래 이해해요. 이제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꾸 욕설을 하시고 이렇게 발기질 하시고 폭행을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을 체포되실 수 있다. 하지 마시라라고 네.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설과 함께 주먹질도 하고 발기질도 하고 막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갑자기 당하고 나면은 하고 뭐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업무적으로 처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네. 참 공허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그쵸.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해야 되고 이런 상처를 안아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뭐 체포를 해서 실제로 뭐 고소를 했나? 그 수사가 진행됐어요. 네네.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분? 뭐 예전에는 네. 보통 근데 다들 술 마시고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이나 찾아오세요. 아 죄송하다고? 네, 제가 뭐 술이 취해서 그랬다. 네. 저도 초임 때 네. 저는 초임 때 네.
택시에서 안 내리시는 분을 겨우겨우 이제 내렸어요. 네. 내리려고 했더니 제가 여직원인 걸 보고는 네. 여기 여자가 내려오더니 제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시고 네. 성기를 꺼내시고 한다면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기질을 계속 하시는 네. 거예요. 체포를 했었는데 그 며칠 뒤에 찾아오셔가지고는 자기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열이면 열 다 그 말씀하세요. 그쵸, 그렇겠죠. 내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진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처벌 불원 조항이라고 해서 경찰관이 이 가해자 공무집행 방해 이분 하지 말아달라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냥 사건 안 하겠습니다라고 네, 네. 하면 처벌 안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이제 경찰관한테 사과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경찰이 그쵸. 봐준 이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건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경찰관이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줬거든요. 아.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저는 그 합의를 해주신 마음이 없다. 네. 합의해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시라. 저는 네. 안 만나고 싶다. 네. 이것도 저에게는 부담이다. 라고 했더니 침을 뱉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벌 불원 조항이 있는 걸 아신 그분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전적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벌 안 받으셨던 거였거든요. 그치, 그치. 처벌 합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회의감이 들어요. 나는 적법한 법 집행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공권력을 좀 뭐 우습게 본다는 시선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폴리스 라인 딱 치면은 넘어가면 바로 뭐 총을 쏜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좀 더 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실제로 공권력이라는 걸 느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관내 순찰을 하려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주치자분들이 차 근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순찰 차에서. 네. 그리고 택시 세우듯이 네. 차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요. 네. 세워보래요. 네. 집에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서 저희 지금 순찰 전무 중이고 저쪽에 가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 타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내가 낸 세금으로 니네가 왜 집에도 그쵸. 안 데려다 주냐고 내가 뭐 땅끝마을 가자 그랬냐고 이 근처 집인데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소리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오해라고 저도 봐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경찰차에서 이제 뭐 있으시면 있죠. 세워놓고 경찰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보면 스마트폰을 본다. 경찰관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거 오해가 있잖아요. 일단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경찰차가 서 있는 곳은 거점 근무라고 해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 관내에서 가장 신고가 나가기 좋은 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지점이라던가 그런 취약 지점에 거점 근무를 하면서 순찰차 경광등이 일단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과속을 하다가도 줄이잖아요. 과속을 하다가도 줄이고 이런 범법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도 흠칫한단 말이죠. 그런 가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순찰 효과가 있는 건데 요즘에 경찰이 쓰는 무전기가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것들로 나와요. 무전기가 옛날에는 여기 딱 어깨에 걸쳐놓고 진짜 무전기처럼 생겼었는데 딱 봐도 나 무전기야 이거였는데 이제는 무전기가 이미 스마트폰 형태로 돼 있고 경찰이 쓰는 업무폰이라고 있어요. 업무폰이 있는데 업무폰이 스마트폰이에요. 이 업무폰으로 계속 전화 신고자랑 통화도 해야 되고 이제 차량 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신고 내역이 그 업무폰으로 들어와요. 또 내비게이션으로도 나오지만은 무전으로도 들으면서 업무폰으로 신고 내역이 확인이 되고 신고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확인하다 보면 그게 옆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핸드폰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전 진짜 업무폰 하면서 전화 가고 있는데 옆에서 버스가 만약에 선다. 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그래요. 괜히 나 지금 신고자로 통화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여직원이다 보니까 저 여경은 옆에 앉아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괜히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운전도 진짜 많이 하고 일부러 운전하고만 옆에 뭐 조언이나 태우고 하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조언들한테 이제 신고자한테 위치도 좀 파악해달라고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사적인 걸 보는 건 아니다. 그 이제 요즘에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안 당해보거나 그냥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저걸 왜 당해? 뭐 저걸 당할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좀 관련 업무를 좀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수사과 경제팀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그때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평화로운 중고거래를 예, 하는 그런 요즘에는 또 당신 근처에 예, 띵땡 그쵸, 이런 예, 거 예. 이런 거 중고거래하면서 네. 물품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네,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네. 와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물밀듯이 사건이 들어와요. 사건이 끊임이 없고 네. 뭐 지금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경찰 선배님 한 분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이제 목소리로 일어나는 살인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쓰셨는데 네네. 저 지구대에 있으면은 네. 보이스피싱 전화가 하루에도 접수 사건 접수가 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돼요. 우리 관내만 와, 이 조그만 관내에 엄청 많구나. 하루에 전국으로 치면은 진짜 몇천 건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참 마음 아픈 일들 너무 많아요. 이게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은 어른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무지와 뭐 그렇죠, 이런 거를 그렇죠. 이용해서 네, 네.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당할 수 있을지 않을까? 네. 피해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의외로 20대도 정말 많이 당하고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이 요즘에 4, 50대. 그러니까 4, 50대쯤 되시면은 어느 정도 자금도 있으시고 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인데 네. 요즘에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는데 길어지면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대출을 받아 놓으셨던 게 너무 고이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라던가 네. 대출 받았던 게 너무 고이율인데 이거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지금 정말 많은 유형으로 이게 그런 문자가 오는데 다 뭐 은행 사칭하니까 근데 어플을 깔고 보면은 네.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어플이랑 보이스피싱 범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악성 어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뭐 색깔이 아주 조금 차이 난다던가 네네네. 이 정도로만 차이가 있어서 일반인이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뭐 너무 홀릴 듯이 얘기를 하고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그 보이스피싱 네. 범들이.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나 진짜 막 지금 이율이 8%인데 2%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어느 순간 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탁 끝내놓으면은 반대 보이스피싱범이 이제 연락이 두절 되는 거예요. 그 네. 순간 뭔가 이상한데? 그때 이제 신고가 되면 너무 늦은 거죠. 이미 내 개인정보랑 다 넘어왔구나. 돈은 다 인출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요. 아니 그러면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고 뭐 거래를 하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 신고하면은 내가 어떤 뭔가 뭐 보상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뭐 대처? 대처?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잘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돈을 못 차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중고 사기를 쳤다. 그럼 이 중고 사기 친 사람 잡을 수 있나요? 중고 거래는 그나마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이용을 한다거나 네. 하면은 통장도 뭐 이 대출 사기 또 연결되어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있는데 네. 이 통장의 주인을 찾아서 네. 이 통장의 주인이 실제적으로 이 사기 사건을 벌인 건지 네. 아니면 이 통장의 주인도 뭐 다른 사기 사건의 그쵸? 피해자일 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계속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역으로 추적하다 네. 보면은 결국에는 잡는 경우도 있고 네.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엄청 걸리죠. 사건 하나만 해결하는데 보통 한 2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중고 거래 사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중고 거래 가격은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금액에 따라서 뭐 경중은 또 있나요?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저 그러니까 수사과에서 뭐 네. 경제팀이나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네. 그렇게 크게 뭐 네. 1억짜리도 제가 했던 사건은 10억짜리가 있었거든요. 10억짜리도 경제팀에서 해요. 하는데 네, 네. 만약에 진짜 뭐 사이버상이나 네. 혹은 뭐 피의자만 수십 명 아니면 피해자가 수십 명 네, 네. 계좌가 막 몇십 계좌씩 연결돼 있어. 네. 이거를 사실 수사관 한 명이 조사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벅차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팀에서 아예 붙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뭐 경중을 나누진 않아요.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규모에 따라서 바뀌는 그쵸. 거지. 우리가 뭐 특수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법으로 또 정해져 있어요. 특경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다행 몇 천만 원 이상, 뭐 네. 얼마 이상은 네. 뭐 특수 사기나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또 그 사기 사건만 담전담하는 전담 팀을 꾸려서 한다던가. 예, 경찰관을 지금 이제 10년 차신 거죠? 네네네. 어떠세요? 경찰관의 삶 만족하시나요? 저는 네. 만족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경찰을. 저 진짜 책 제목 네. 그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다시 태어나도 경찰하고 싶었는데 네. 이미 선배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 아들들한테도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7살, 3살인데 네, 네. 3살한테는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죠. 첫째한테는 얘기하면 엄마는 진짜 이 경찰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일단은 출근은 해야 되고 엄마가 이 직업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네, 나의 네.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나의 자아 정체성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시간은 아빠와 함께 하고 엄마는 있는 동안은 너희한테 뭐 최선을 다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네.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아 근데 힘든 일이 진짜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뭔가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일단 제복 입을 때마다 좋고요. 네. 제복을 입을 때마다 진짜 제복 다시 입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좀 오래 했었는데 네. 육아휴직 해 있는 동안에도 네.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 일하러 가고 싶고 네.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사실 네. 그때도 지구대 근무할 때였거든요. 아 임신을 한 것 같은데 네. 팀에 말을 못했어요 그때. 네. 그때 추석 연휴 때였는데 네. 연휴면은 다들 집에 이제 고향에 그쵸, 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또 빠지면은 대타로 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추석 연휴 끝나면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 네.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네. 폭우가 쏟아져서 제가 허리까지 잠기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이제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네. 네. 차 소통을 시켜야 돼. 차 한 대가 침수가 돼 있는 거예요. 차 한 대 편도 1차선이어서 왕복 2차선인데 차가 고립이 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침수가 돼 있는 곳을 주변을 비껴 나가서 해야 되는데 허리까지 잠긴 곳에서 내가 이제 무전을 하면서 차를 소통시키고 일하면서 이제 혼자 세고를 생각했어요. 뱃속의 아가한테 네가 지금 이 시련을 견디면 진짜 너는 태어나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엄마가 지금 절대 너를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테스트기도 안 해봐서 사실 확신 안 들었지만 네. 엄마들은 감이 있어요. 네. 게다가 첫째를 낳아봤으니까 네. 아, 나 임신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 제복 입은 순간에 내가 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대신 내가 태어나서도 너는 진짜 어떤 일이든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가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임무를 완수해냈을 때 그런 뿌듯함? 그러니까 매 순간이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일이 평온하고 잘 해결됐을 때 그때마다 매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뿌듯하게. 아니면 뭐 진짜 민원인분들께서 할머니 같으신 분들은 오시면 돌아가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너무 막 사소한 일도 고맙다고 해줄 때마다 아 그래도 아직은 경찰을 믿고 의지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우리 진짜 힘든 사람들이 정말 가장 힘들고 절박할 때 찾는 사람이 경찰이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청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 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은 그동안은 사실 뭐 특정 범죄라든지 뭐 강력 범죄를 뭐 해결했던 자기 얘기를 쓰는 게 많았는데 맞아요. 경찰관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약간 뭐 두 번째 책을 쓰신다면은 어떤 내용을 좀 쓰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책을 네. 냈더니 주변에서 네. 책을 내자마자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언제 나오냐는 네, 거 저는 생각도 네, 못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원래 10년 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럼 20년 차 되면 이제 두 번째 책 나오는 거냐. 네, 네. 근데 10년 터울은 너무 기니까 네, 좀 빨리 그쵸, 하자. 네. 아, 두 번째 책은 또 여자 경찰관의 삶으로서 내가 지금 10년 차에서 한번 겪었던 일들 네. 이전에는 이제 지금 이번 책에서는 뭐 수험생활 때도 그쵸? 있고 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인생 2막으로 또 가는 길이니까 제가 경찰 생활을 아마 30년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중에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네, 네. 이제 3분의 2가 시작된 시점에서 네.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엮고 제가 늘 꿈꿔왔던 일 중에 하나가 네. 100명의 삶을 변화시키기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네네네. 무슨 생각으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참 어릴 때부터 별 생각 없이 나는 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이 나오고 얼마 이제 책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고맙게도 경찰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서 연락이 좀 왔었어요. 그 책을 보고 네. 면접을 보러 갔대요. 네.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제 책에서 봤던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네.
이 책 왜 이제 냈냐고. 예. 이 책만 봤어도 내가 경찰학 문제를 한 번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네. 아, 이 경찰학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자기 사실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했고 회의감도 많이 느끼는데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공부할 때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런 말도 해주고 우리 직원분들도 뭐 후배님들이나 네. 선배님들이 네.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사실 경찰로서 회의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런 시기에 네 책을 읽으니까 아, 초심의 하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네. 내가 목표로 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 어쩌면 진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경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경찰이 경찰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경찰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경찰 조직에는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직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당연히 경찰은 직업이니까 네네.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경찰로 선택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근데 네. 경찰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엔 경찰의 마인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겠죠. 그렇죠. 나는 112에 벨이 울리면 언제든 달려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의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국번 없이 111 누르시라.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서 뭐 112 그 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으셔도 네네. 언제든 경찰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대신 도움을 받거나 했을 때 선입견과 편견 없이 경찰도 어쩌면 내 가족의 일부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열린 마음으로 경찰은 국민의 편에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경찰관을 산다는 거 많이 사랑해 주세요.